피아노 치시고 밴드하고 누가 손범이야? 우리는 서로 언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거의 3년 동안 서로 소통하면서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때 남편이랑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기억나세요? 첫인사? 궁금하다. 네, 기억나요. 남편 미소가 너무 예뻤어요. 이 미소네요. 공항에서 처음 자기 몸보다 큰 캐리어 두 개를 낑낑거리면서 들고 나왔는데 사람이 이렇게 인형 같을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 정말 맛있겠다. 맛있네. 맛있지. 도전. 어디야? 사격장에 데이트하러 가는 여기에 데이트? 이 상태에다가 뒤로 한 번 이렇게 당겼다가 나갑니다. 우리 성호 씨는 군대 갔다 오셨죠? 예, 만기 전역했습니다. 저 정도면 잘하셨네. 와, 표미 국가대표인데? 어머, 검정이. 아니야. 저기 빗나간 거예요, 완전. 못했어. 무슨 문제인지 알아요? 무슨 문제인지 알아? 알아요. 어깨 쏘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가요. 세 발씩 쏴서 더 잘 맞춘 사람이 못 맞춘 사람한테 가져가기. 오케이? 콜? 음료수를 잡고 케이크. 케이크 콜. 티라미수. 오케이, 티라미수 콜.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자신 있습니다. 한국인의 명예를 걸고 꼭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역이지 않습니까? 안정감 있는 자세. 몇 점이에요? 우와. 잘한 거 아니에요? 2.5점, 6점. 잘했다. 올려 씨 잘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모르겠어. 죽겠어. 부담스러워요. 눌러봐. 오. 와. 네? 10점이라고요? 진짜요? 끝났네, 거의. 오, 진짜? 오! 대박! 이야. 테나나 맞았고, 7점에 20점. 오. 3점. 13점이네. 우와, 최고다. 그럼 오늘 케이크 먹는다. 그러네. 케이크 먹는다. 죄송한데 이런 게임을 이렇게 사기처럼 쳐가지고 돈 얼마 땄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야? 아, 사실은 저는 성격이 무사해요. 파이터예요. 스릴러 영화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삼촌도 경찰이고 우리 할아버지도 경찰이었어요. 뭐해? 사격 자격증? 그런 거 있어요? 대박이다. 이렇게 와일드한 사람인지 알고 결혼했어요? 네, 알고 결혼했나? 참, 사람이 이렇게 인형 같을 수도 있구나. 너무 이쁘고 귀여워가지고. 아니요, 조금 또 언제나 밑으로 저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김패, 얘기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네. 이해하지 말고.
군필 어떻게 해요? 군대에서 저희 국자만 잡고 있어서. 울야 씨는 내기에서 이길 줄 알았죠? 그 처음엔 약간 연출이었죠? 아니요, 사실은 처음부터 조금 긴장했는데 네. 하다가 연습하다가 막 감이 왔어요. 다른 자격증도 있어요? 있을 것 같던데요. 저는 사실 레이싱 자격증도 네? 있고 승마도 레이싱? 조금 했어요. 아 진짜? 네. 레이싱 자격증? 레이싱? 이것도 하신다고요? 굉장히 보기보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과격한 거 되게 좋아해요. 와일드한 거 다 할 수 있네요. 네. 아 근데 굉장히 그 멋있는 그 시크한 면이 분명히 있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바쁘잖아요. 뭐 도대체 하는 일이 몇 개예요? 한국어 개인 방송도 하고 편집도 하고 네. 한국어 강의도 하고 행정사 사무소. 행정사 사무소도 다니고 네. 네, 좀 많네요. 그러니까 유독 좀 언어적인 네, 재능이 좀 뛰어난 재능. 것 같아요. 금방금방 배우고 네. 6급을 지금 3년도 안 돼서 딴 거잖아요. 2년. 2년? 와. 2년? 왜 자꾸 사유리 왜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모자이크. 좀 쉬고 있네. 저럴 때도 있어요. 봤어요. 저럴 수 있는 모습. 표정이 좀 슬퍼 보이는데요? 네, 표정이 좀 안 좋아. 네. 준비해야죠, 뭐. 왜 이렇게 비장해 목소리가.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어디요? 괜찮아. 남편이랑 가면은 아무 일 없어. 걱정하지 마.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어디 가기 싫어요? 전 지금 병원에 너무 가기 싫어요. 옛날에 아팠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항상 말 받으면 되는데 왠지 기분이 안 좋아요. 치료를 받았을 때도 큰 병원에 계속 있었고 약간 감옥 같은 느낌이에요. 도라우마가 있구나. 뭔가 병원에. 큰 아픔이 지금 있었던 것 같죠? 들어가면 안 못 들어가면 못 나올까 봐요. 고륙종. 고륙종. 아. 모스크바에는 병원에 갔어요. 제일 큰 병원에. 거기 의사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다리를 잘라야 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화를 내셨고 잠을 아예 잘 수가 없었고 아 그냥 다리를 잘라주세요. 그래서 건사를 꾸준히 해야 돼요? 네,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이제 병원 그랬구나. 가는 게 너무 공포스럽겠다. 저런 경험이 길게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아, 왼쪽 다리에 인공관절이. 아, 저기 있구나. 예, 올라는 병원 너무 싫어해서 예, 조금 갈 때마다 그런 어떤 감정선이 조금 이동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울면은 같이 울고 싶어요. 같이 울고 싶고 마음속은 이미 눈물 바다가 되는데 제가 우는 건 또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울면 안 되죠. 남편이니까. 옆에서 지켜줘야 되죠. 성범 씨 든든한 남편이 네. 그러니까요. 속이 참 깊다.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흔들림이 있긴 있어 보여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여기서 찍었던 처음 사진에 비해서는 더 나빠지진 않았거든요. 아, 다행이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는 종양 측면에서는 뭐 10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인공관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명이 있긴 한데 현재는 뭐 특별히 재수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이진 않고 지금은 종양이 재발할 가능성은 뭐 없는 거고 이제 정말 다행이네요.